시작. 나를 구원하고 오느라. 오늘 신약에서는 여러분과 함께 서자를 동방으로 보내라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서자가 뭐지? 서자가 뭐예요? 많이 말랐잖아요. 서자가 뭐예요? 그래. 첩이란 자식, 그지? 서자를 동방, 동쪽으로 보내라. 조금만 얘기하고 성경으로 딱 연결시킬게요. 우리는 믿음의 조상을 누구라고 그랬죠? 아브라함이 평생 세 여자하고 살아요. 사라하고 결혼했는데 아이를 못 낳네. 우리나라는 결혼하고 애기 못 낳으면 어떻게 하죠? 어떻게 그냥 살지? 양자를 데려오거나 그러죠? 근데 성경을 보거나 이스라엘을 보는 거래요. 성경. 그게 성경이야. 성경은 결혼해갖고 애기 못 낳으면 꼭 촉으로 낳는 나라예요. 이렇게 그런 것 같으면 이렇게 대가리 좀 흔들어요. 성경 보니까 꼭 남자들이 여자 애기 못 낳으면 꼭 이렇게 촉으로 낳죠. 그죠? 이게 성경이야. 이게 이스라엘이야. 왜 그럴까? 그런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우리나라하고 이스라엘하고 다른 점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국회 내에 예배실이 있습니다. 국회는 국회의원 300명에 직원들이 4,000명. 그래서 저 국회의원은 4,300명이 일하는 곳이에요. 기독교인들이 한 1,000명 나오니까 모이는 예배식이 있거든요. 저는 국회의원 예배 1년에 두 번 드리고 있어요. 금년도에도 국회의원 예배 했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늘 예배를 드려요. 국회 내에 예배식이 있어요. 자, 이번엔 놀라겠죠? 이스라엘은요, 성전 내에 회의실이 있어요. 다르죠? 확실히 다르죠? 우리나라는 결혼하고 아이 낳게 되면 교회로 보내서 종교교육을 시켜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런 게 아니고 종교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아이를 꼭 낳아야만 돼요. 반대지.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거든요. 성경책 속아놨다고 영원한 게 아니고, 아, 우리 집 성경 있어, 하나님의 말씀 영원해,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 속에 들어가서 영원한 거예요. 자식 속에 말씀 넣어가지고 말씀대로 쓰죠. 살아가다가 그 자녀가 또 자녀를 낳아서 말씀 넣어갖고 쭉 살아가다가 이렇게 해서 자녀 속에 들어가서 사람 속에서 말씀이 영원한 것이지 성경 살아났다고 영원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가정에 자녀가 없으면 하나님의 영원성이 끊어진 저주받은 가정이다. 우리 가정은 말씀이 끊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꼭 자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이를 못 낳게 되면 꼭 처벌을 드셔야 아이가 있어야 그 가정에 하나님이 영원하신 거예요. 참 이거 전문적인 얘기들 참 많아요. 그래서 바로 미트바, 바로 미츠바 이런 것들이 그런 얘기인데, 아브라함이 사라하고 결혼했는데 아기를 못 낳으니까 하갈을 얻어가지고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는데, 자기는 아이를 낳고 본부인 사라는 아기를 못 낳았다고 본부인을 첩 하갈이 무시하니까 사라가 성깔이는 여자니까 화가 나가지고 남편에게 대들지요. 여보! 당신이 나를 어떻게 취급하길래 저 여자가 날 무시해요? 당신 책임이에요? 똑바로 해요! 남편에게 막 대들지 성경이잖아. 그리고 너희들 둘 나가! 나가! 내 쫓아버리잖아. 그래서 네 식구가 같이 살다가 둘 내쫓아버리고 이제 두 식구가 됐어요. 딱 그런 중에 이삭을 낳았어요. 세 식구가 됐어요. 그런 중에 아브라함이 138살 됐는데 사라가
병들어서 죽었어요. 또 식구가 됐어 다시. 여기서부터 이제 창세기 25장 오늘 얘기로 들어갑니다. 창세기 25장 1절. 아브라함이 다같이 누구를 맞이했으니 그의 이름은 다같이 몇 번째 여자지? 몇 번째 여자지? 세 번째 여자죠. 세 번째 여자 구드라를 얻었어. 구드라가 난 아들 이름이 쭉 나오는데 아들 이름 하나도 외울 필요 없어요. 근데 몇 명 낳나 손가락으로 꼽아봐요.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부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몇 명 낳았어요?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의 식구가 몇 식구가 됐어요? 여덟 식구요? 아홉 식구요? 여덟 식구요? 참 어렵다. 다시 말해봐요. 지금 몇 식구요? 아홉 식구죠? 아홉 식구지. 이삭하고 둘이 자는데 구두라를 얻었어. 여섯 명 났어. 그 식구야. 참 힘들다. 아홉 식구지? 자,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여기서부터 정말 긴장해야 되는데 아브라함 이제 죽어요. 조금 이따 이제 죽었다는 말이 몇 절 지나면 나와. 죽으려고 가만히 죽을 때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부를 때 내가 네게 이 땅을 주고 여기서 너하고 사라고 둘이 민족이 되고 그리고 그 자손을 통해서 대적의 문을 얻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 이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 약속을 줬어요. 땅의 약속, 민족의 약속, 메시아 약속. 시작. 땅의 약속, 민족의 약속, 메시아 약속. 그 세 가지 약속을 아브라함이 받아가지고 살다가 지금 아홉 식구인데 아브라함이 지금 죽어가요. 그러면은 그 세 가지 약속이 이삭이 하나가 있고 여섯 명의 서자가 난 첩의 아들 여섯 명이 있고 구드라가 있고 그런데 그 나머지 여덟 명 중에 그 약속이 대답해봐요. 누구한테 흘러가야 돼? 이삭한테 흘러가야 되지. 그 약속의 아들이지. 자 이제 여기서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이렇게 죽어가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자기가 그냥 죽게 되면 있잖아. 구드라하고 여섯 명의 아들이 막말하게 용서하세요. 한 패거리야, 그지? 한 패거리야, 그지? 그리고 이삭 하나는 아브라함 죽고 나면 우리나라 말이 있잖아. 개밥에 도토리야라는. 그러면은 일곱 명이 합쳐갖고 나가! 나가! 그리고 내쫓게 되면 그 땅이 이삭의 땅이 되질 않아. 민족이 될지 안 될지 몰라 나가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지지가 않아. 아브라함이 내가 그냥 죽으면 안 되겠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서. 그런 생각을 해.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보란 말이야. 5절 말씀 보세요. 뚫어지게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뭐를 주었고 소유가 땅입니다. 뭐라고 하자면 땅이야. 이삭에게는 땅을 주었고 그 다음에 6절 말씀 자기 누구들에게도 뭘 줬어요? 확실히 준 것이 구분이 되죠. 다 같이 이삭에게는 뭘 주고 땅 소유를 주고 서자들 첩의 자식들에게는 뭘 주고 재산을 주고 자기 다같이 언제 살아있을 때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누구를 떠나? 나를 떠나서 아니야. 이삭을 떠나. 읽으세요. 갔어요? 가게 했어요? 가게 했어요. 그것만 한 번 더 읽어요. 가게 하였더라. 그것만 읽어보세요. 어떻게 했어요? 가게 하였더라. 한 번 더요. 가게 하였더라. 갔어요? 가게 했어요? 가게 했어요. 뉘앙스가 다르지? 간 거하고 가게 한 거하고. 무슨 말이지? 안 가는 거? 가. 가게 하였더라. 가! 다 같이 뭘 가지고? 한 번 더. 뭘 가지고? 다 같이 누구를 떠나? 나 떠나서가 아니야. 너희들 말이야. 소자들 너희들 있잖아. 이삭을 떠나. 재산 다 가지고 어디로? 누가? 소자를 공방으로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심판에 이렇게 써놨을 때 이게 뭔가 그렇겠지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죽기 직전에 했던 일이 소자를 동방으로 보내는 일. 이것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죽기 직전에 마지막 했던 일이 일이었단 말이야. 이때 부드라가 갔느냐 안 갔느냐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 후부터 부드라 얘기가 한 명도 안 나오고 이삭 얘기만 나오거든. 이삭 얘기가 쭉 나오는데 부드라 얘기 한 번도 안 나오고 동방 곧 동쪽이 요르단이거든요. 요르단에 가게 되면 요르단 사람들은 우리들은 부드라의 후손이다 이러거든요. 그래서 성경적인 정황이나 지금 현실적인 정황을 보면 부드라도 같다 이렇게 결론을 확실하게 내리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부드라하고 여섯 명의 아들하고 일곱 명이 재산을 가지고 다 갔단 말이야. 얘가 그럼 지금 내 식구만 남았어요. 식구 남았지? 식구 남았지? 아브라함이 이삭하고 둘이로 그래서 죽음. 그러니까는 다 동방으로 보내고 이삭하고 둘이 참 신기한 죽음이죠. 가게 하였더라. 안 가는 거. 아우 가. 다 쫓아버린 거야. 가게 하였더라.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냥 죽어. 붙어 있어. 그게 죽었다는 말이야. 그다음 봐요. 7절. 아브라함의 형년이 175세나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죽었잖아요. 아브라함이. 가게 하였더라. 그리고 바로 아브라함이 죽는단 말이에요. 이삭하고 둘이만 죽어. 그러니까 이삭이 혼자서 장례를 못 치러. 혼자서 어떻게 해. 그래서 도망가 있던 이스마엘을 불러가지고요. 이스마엘하고 이삭 둘이서 장례를 치러요. 그 다음 말씀 보세요. 9절 말씀. 그의 아들들이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무리하 해쪽 속 소관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굴에 장사했죠. 그죠? 근데 지금도 성경 안 봐도 돼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시작. 이게 우리가 그렇게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마지막 믿음의 행위였다. 마지막으로 한 일이 아브라함이 서자를 동방으로 내고 마지막 때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금은 우리 오늘 이제 저녁부터는 재림 예수님의 마지막 때에 대해서 우리의 마지막 때에 대해서 얘기하겠지만 역사적인 마지막 때도 있지만 개인적인 마지막 때도 있거든요. 사람마다 다 개인적인 마지막 때 나도 마지막 때가 있어. 나 혼자 죽을 때가 우리가 개인적인 마지막 때를 어떻게 보내느냐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봐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 마지막 아브라함이 죽을 때 그의 마지막 때의 믿음이
때가 아브라함의 믿음이 세 가지 특징을 갖고 있는데 시작. 아주 횡포래요. 나중에 잊어버릴 만큼 조금만이라도 시작. 사랑하지만 필요하지만 아깝지만. 사랑하지만 필요하지만 아깝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면면이 흐르고 있는 DNA가 땅의 신학에 흐르고 있거든요. 무슨 신학이? 땅의 신학.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줬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이 땅에 있으면 축복을 받고 이 땅을 벗어나면 하나님이 저주하신다. 꼭 이 땅에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줄 테니까 여기서 민족을 이루라 그랬기 때문에 거기서 민족이 됐기 때문에 그 땅의 신학, 이 땅이라고 하는 그 땅의 신학이 굉장히 강한 나라가 이스라엘이거든요. 땅의 신학. 이 땅의 신학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표현한 책이 66권 중에 욥기서예요. 그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땅의 신학 때문에 그 땅을 떠나지 않고 사는데 나오미의 가정이 나오미가 엘리멜렉하고 결혼했는데 기리온과 말론 두 아들을 낳았는데 흉년이 드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견디는데 모압 지방으로 그 땅을 버리고 이민을 가서 여기서 살자 그리고 사는데 할 수 없이 이방 여자 둘을 데리다가 두 아들하고 결혼시키잖아요. 여자들하고 결혼해야 되니까 그래서 세 가정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남자들 세 명을 다 데려가시잖아요. 그래서 미안하지 그죠? 과부만 세 명 남잖아요. 어떻게 여자들만 세 명 남단 말이야. 그때에 나오미가 생각하잖아요. 아, 그 땅을 떠나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이렇게 저주했구나. 나 돌아가야 되겠다. 그랬더니 큰 자부 오르바는 시어머니하고 하고 입을 맞추며 빠이빠이 그리고 자기 동족에게로 돌아갔는데 룻은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눕는 곳에 나도 눕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나도 죽을게요. 그리고 절절절절절절절 쫓아가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보아스하고 결혼해서 이새를 낳고 거기서 다윗을 낳고 솔로몬을 낳고 거기서 예수께서 오시게 되잖아요. 그래서 룻기서는 그 땅을 떠나면 저주를 받고 그 땅으로 돌아오면 축복을 받는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의 신학을 기록한 게 룻기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꼭 땅의 신학 그걸 가지고 있는 나라인데 아브라함이 죽을 때 생각하니까 그냥 죽으면은 구두라고 여섯 명이 하나가 돼가지고 이삭을 내쫓게 되면 그 땅이 서자들의 땅이 되지 이삭의 땅이 되지 아니하니까 이 땅은 네가 가져야 돼. 너희들은 동방으로 가. 재산 다 가지고 가. 요르단으로 가. 안 가는 건 다 밀어놓고 어떻게 둘이만 죽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오늘 바라보는데 제가 랍비들하고 이 성경 공부를 할 때 랍비들이 이런 공부를 시켰어요. 아브라함이 세 여자하고 살았는데 세 여자 중에 누구를 제일 사랑했을까? 그걸 토론해요. 참 토론이 이스라엘은 활발하죠. 이스라엘은 10명 모이면 의견이 20개가 나와. 우리나라는 10명 모이면 7명은 얘기 안 하고 3명만 얘기해. 이스라엘은 다른 점이야. 그래서 우리나라 10명 모이면 3명만 얘기한다. 이스라엘은 10명 모이면 20명이 얘기한다. 한 명이 두 명씩 다, 두 번씩 다 얘기를 해요. 설교할 적에 눈동자가 저를 이렇게 봐야 되는데 눈동자가 흐트러지는 분들이 계신데 그게 아니야. 저를 이렇게, 이렇게 바라봐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의 신앙을 세 여자 중에 누구를 제일 사랑했을까를 토론하거든요. 그러면요, 토론이
우선 제일 먼저 하갈은 뺏버렴. 잠시 살다가 내쫓은 여자니까. 그러면 사라를 더 사랑했을까? 본부인 나중에 제일 세 번째 얻은 구두라를 아브라함이 제일 사랑했을까? 이럴 적에 자 토론한 거 몇 가지만 얘기할게. 결론은 여러분들이 내려보세요. 우선 사라는 젊어서 같이 살았어. 젊어서 같이 산 여자. 아브라함이 138살에 사라가 죽어요. 그래서 구두라를 얻었어요. 그래서 175세 죽었어요. 아까 나왔잖아. 작년이 175세라. 그러니까 늙어 죽을 만할 때까지 38년을 같이 살았어. 늙어서. 그래서 젊어서 같이 산 여자, 늙어서 38년 같이 산 여자. 장모님은 몇 년 살았어요? 지금. 계산해 봐야 되죠? 35년. 늙어서 산 여자, 젊어서 산 여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토론이 사라는 아들을 하나 낳았어. 구두라는 몇 명 낳았어? 여섯 명 낳았어. 우리가 보기에 본부인의 아들이고 첩의 아들이지 아브라함 자기가 보게 되면 다 자기 자식이야. 그때 자녀가 귀할 때야. 한 명 낳은 여자, 여섯 명 낳은 여자. 사라는 아까 얘기대로요, 성질이 있어. 다 대들고 할 말하고 그냥 다 그냥 말 잘하는 여자지기 자말 이게 잘하는 여자야. 어? 잘 말하는 여자가 아니야. 어?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우리 사람들은 말 잘하는 사람 안 좋아해. 잘 말하는 사람 좋아하지. 이 사라는 말 잘하는 여자예요. 근데 구두라는 잘 말하는 여자예요. 증거가 뭐냐? 구두라의 뜻이 향기로운 여자란 뜻이에요. 구두라는 향기가 있어.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이렇게 향기가 있거든. 이스라엘에서는 결론적으로 구두라를 더 사랑했을 것이라고 결론 내리지. 그렇게 사랑하는 여자를 아무리 사랑하지만 동방으로 보내는 거야. 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뭐가 이거 아브라함의 마지막 때를 우리가 좀 보란 말이에요. 우리는 시대적인 마지막 때 예수께서 언제 공중 재림하실 것이냐, 언제 나팔순이 왕께 오실 것이냐 이런 건 이제 오늘 밤부터 얘기를 나누겠지만 개인적인 마지막 때, 나의 마지막 때를 어떻게 정식할 것이냐. 우리 인생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것이거든. 여러분과 저는 하루 죽었어. 어저께 죽음을 향해서 하루하루 죽어가는 거야. 우리 살아가는 게 아니라 점점 죽어가는 거지. 하루 없어졌어. 또 하루 오늘 없어져. 우리 인생이 죽어가면서 전부 마지막 때를 개인적으로 맞이하게 될 텐데 나의 마지막 때를 어떻게 하겠느냐. 아브라함의 마지막 때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인데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수영리를 싹 견뎌. 우리나라 같으면 어떡해요. 죽을 때쯤 되면 너 와라 너 와라, 미국에 있는 딸 와라, 일본에 있는 아들 와라, 다 빨리 와라 빨리 와라. 어른의 죽음을 이렇게 지켜보는 게 우리나라인데 아브라함은 서자를 동방으로 보내고 죽는데 여자들은 늙을수록 네 가지가 필요하대요. 늙을수록 집이 하나 필요하고 늙어서도 집이 없어서 자꾸 이사 다니면 추하대. 그 다음에 늙을수록이요 여자들은 효자나 효녀가 하나 있어가지고 쫙 받들어야 되고 그리고 세 번째는 여자들은 늙을수록 돈이 좀 이렇게 있어가지고 자식들을 주면서 살고 헌금하면서 살고 도와주면서 살고 그래야지 얻어먹으면 참 추해 늙어서. 그래서 늙을수록 돈이 좀 이렇게 해서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여자들은 늙을수록 마지막 필요한 게 뭐냐면 찜질방이 필요해.
드는 것으로 두 번째 꼭 필요한 게 마누라가 필요하대. 세 번째 필요한 게 와이프가 있어야 된다. 네 번째 처가 있어야 된다. 남자들은 들고 있을 때 여자들 옆에 있어야 되거든. 내가 이렇게 풍에 나오잖아. 그래서 이렇게 전화하잖아. 그럼 우리 집사람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여보, 당신 없으니까 그렇게 편해. 여자들은 남편이 옆에 없으면 그렇게 편해. 근데 남자들은 여자 없으면 그렇게 불편해. 나도 내가 불편한지 몰라. 지금 평창올림픽 준비하느라고 한창이잖아. 거기에 고위층 한 분이 있어, 우리 교회에. 그러니까 바쁘니까 집에 3개월에 한 번씩 와, 1년에 4번 와. 지금 집에 바빠 보다. 근데 고위층이라 돈은 엄청나게 보내줘. 그 집에 신방대원들과 함께 신방을 갔더니 그분이 우리에게 맛있는 걸 대접하면서 이래. 목사님 이 나이에요? 남편이 멀리 가서요? 돈만 그렇게 보내주고요? 1년에 4번 오는 이런 축복은요? 상대 기도해야 오는 축복이에요. 이래. 지금 여자들은 남자 없으면 편하지만 남자들은 여자 없으면 안 되거든. 늙을수록 옆에서 다 챙겨줘야 되거든. 아브라함이 아무리 사랑하지만 말이야, 아무리 구두를 이렇게 사랑하고 자식들을 사랑하지만 니네들 재산을 다 가지고 서자를 동방으로 보내는 아브라함의 마지막 믿음. 특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마지막 믿음이거든. 자, 오늘 새벽에 이렇게 축복의 단비가 내리고 있는 이 새벽에 우리 제자 광성교회 온 성도들에게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이 DNA로 이 교회 크게 강물처럼 철철 흘러넘쳤으면 좋겠어. 오직 하나님,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이삭하고 둘이만 죽는, 어떻게 그렇게 죽냐 아브라함이. 성경에 그렇게 돼 있잖아. 성경에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가 있을까. 아무리 사랑하지만 아무리 필요하지만 아브라함이 지금 죽는 마당에 멀리 있는 서자들도 아내가 어디 멀리 일부러 갔으면 다 와와와 나 지금 죽으려고 그래 다 와 어쩌고 불러야 될 때 그렇게 필요할 때 가라. 서자를 동방으로 보냈더라. 재산을 다 주었어. 누구를 떠나? 이삭을 떠났어. 나 떠나가냐? 너희들 이삭과 서자의 분리작전. 특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 이 말이야. 아무리 사랑하지만 아무리 필요하지만 지난번에 소련에 가서 러시아 거기 가서 박물관을 구경하는데 다른 데는 다 이렇게 구경하면서 이렇게 박물관 구경 뭐 다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의 교회 이만한 거야. 그림이 이만한 그림이 하나가 있는데 그 그림 앞에는 안내원이 이렇게 딱 서가지고요 줄을 딱 쳐놔요. 못 가게. 게다가 설명을 쫙 해요. 저 그림이로. 그러면서 이제 줄 풀러요. 그래서 또 100명 놓고 설명하고 보내고 2명 놓고 설명하고 보내고 꼭 이렇게 막았다가 적당한데 설명해서 보내고 이래. 저 그림은 그냥 지나가면 안 되는 그림이야. 설명을 듣고 지나가는 그림이야. 그래서 나도 이제 섰지요. 근데 저 그림이 무슨 그림이냐면 이만한 그림에 가운데 아주 예쁜 여자가 양쪽 젖가슴을 다 드러내고 있어. 그걸 남자 하나가 빨고 있어. 젖을 음란해. 왜 저런 그림은 왜 설명을 듣고 보내나. 그리고 나도 이렇게 섰지요. 그랬더니 저 그림에 설명한 데 이런 거예요. 저 남자가 9대
나를 뒤집어 풀려고 그냥 쿠데타를 일으켰다가 잡혔어 다. 그래서 쿠데타에 동참한 사람들 다 아사형 감옥에 이렇게 앉혀놓고 아사 굶어 죽을 때까지 물 한 모금 밥 한 숟갈 안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굶어 죽을 때까지 이렇게 쓰러질 때까지 그냥 이게 고통이 고통 아니잖아. 그 배고픔의 고통. 다 굶어 죽었어요. 근데 저 남자랑 살았어요. 그래서 왜 살았나 그러고 왜 다른 사람은 다 굶어 죽는데 저 남자는 굶어 죽지 않나 그러고 관찰을 했어요. 저기 저 여자가 딸이야. 젊은이 아들이 있어. 믿음이 좋은 여자야.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쫄병이었지요. 대장이 나 따라와라 그래서 따라가서 쿠데타 일으킨 것 뿐이지 일으킨 거지. 우리 아버지는 나라를 뒤집을 마음이 하나도 없었던 것 중심을 모시는 하나님은 아시지요. 우리 아버지는 쫄병이나 순종한 것 뿐이지요. 중심을 모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살려주세요. 억울하게 죽지 않게 해주세요. 팍! 하나님 우리 아버지 살릴 수 있는 길 좀 주세요. 팍!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예, 너 젖먹이 아들에게는 이유심을 맡기고 우유를 맡기고 네 젖 맡기지 말고 너 아버지 젖바람에게 살아라. 네 아버지 젖바람에게 살아라. 하나님께서 그런 지혜를 주니까 젖을 퉁퉁 불려가지고 가서 아버지 면회 가서 아빠 이거 빨아먹어. 그래서 아버지가 딸의 젖을 또 집에 와서 빨리 고기 먹고 미역국 먹고 또 젖이 퉁퉁 그러면 또 미원에 가서 아빠 이거 빨아먹어. 그래서 아버지가 딸의 젖을 빨아먹고 사는 거야. 어떻게 안 죽었어. 그게 알려졌어. 황제에게 보고를 했어. 황제가 저렇게 믿음 좋은 딸 그리고 듣고 보니까 그렇구나. 쟤는 쫄병이었지 나라를 뒤집을 마음이 있었던 건 아니고 순종한 것 뿐이로구나. 살려줘라. 그래서 구대타범 다 굶어 죽었는데 저 남자 하나가 딸의 젖바람 먹고 사는 거예요. 그거 기념하는 그림이야 저게. 우리 말이에요. 우리 필요하지만 자식에게 젖이 필요하지만 주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 우리 사랑하지만 우리 필요하지만 우리 아깝지만 아브라함이 평생 동안 모은 돈을 평생 동안 모은 재산을 성경에 나오잖아요. 재산을 주어서 다 주어서 서자를 동방 고통 쪽으로 보냈더라. 그리고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가 나이가 많아 늙어 죽으니 이삭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와서 그를 장례를 치웠다. 막벨라굴에 그를 치웠다. 이렇게 성경이 이어지고 있지 않냔 말이야. 이게.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는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을 믿음의 후손들이 본받아 나가는 건데 우리가 본받아야 될 믿음이 어제는 삭개요.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사람들하고의 관계가 우리 하나님하고의 관계 잘 해야 되고 사람들하고의 관계 이 사람 저 사람 사랑하면서 한 명도 끊어지지 않게 이 사람 저 사람 나 때문에 상처받지 않게 이게 거듭남의 모델이 삭개오였다고 하면 우리 믿음의 모델이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핵심이 사랑하지만 필요하지만 아깝지만 마지막에 서자를 동방으로 보내는 그 믿음으로 세상을 다 끝내고 하나님 앞에 갔던 아브라함. 자 마지막 질문. 장례를 끝냈습니다. 이제 몇 식구가 됐죠? 발이 멀리 갔죠?
가지고 땅은 가지고 있지만 재산은 다 손자들이 가져와서 빈털터리가 됐잖아. 거지나 마찬가지지. 땅은 가지고 있지만 아무것도 없지. 싹 쓸어갔지. 안 가니까 자꾸만 줘갖고 싹 쓸어갔지. 마지막 결론. 마지막 결론 한번 봅시다. 11절. 죽을 후에 어떻게 되나? 11절. 아브라함이 다 같이 모한 후에 이삭 하나가 남은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누구에게 뭘 줬어요? 이것이 결론이에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살고 나니까 거지같이 남은 이삭 하나에게 크게 아멘해요. 복을 주셨고. 내가 내 자신을 가장 사랑하는 비결은 내가 예수 잘 믿는 거다. 아멘. 부모가 신앙생활 잘하면 하나님은 자녀에게 복을 주십니다.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것이다. 그지?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부할 적에 랍비에게 공부할 때 랍비가요 성경 읽고 나서 꼭 하는 말은 Everybody, if the Bible says so, it is so. 항상 그러거든요.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꼭 그래요. 여러분 한번 크게 하면요.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아멘. 다시 한 번요.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아멘. If the Bible says so, it is so. 항상 강조하는 말이야. 하나님이 죽은 후에 이삭에게 복을 줘. 얼마나 복 주는지 나타나 있거든. 자, 한번 보세요. 26장 12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이삭에게 복을 주는데 얼마나 복을 주는지 12절. 이삭이 다 같이 어디에서 모하여 그의 몇 배나 얻었고 누가 복을 주니까 그 사람이 읽으세요.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모하되 창대 왕성의 그 땅에서 그리고 그 부가대 그리고 양과 소 재산 다 가져갔지. 그런데 14절 양과 소가 띠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이렇게 나오잖아. 엄청난 축복을 받았잖아. 거부가 됐잖아. 다 같이 누가 복을 주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니까 그렇지? 하나님이 복을 주니까 창대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고 나니까 하나님이 다 모든 것 책임져 주시는 이 모습을 보잖아. 저는 우리 제작 광성교회 성도들에게 이 같은 은혜가 오늘 비가 내리듯이 여러분에게 흠뻑 내리는 새벽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현숙 성도님, 이명옥 성도님, 오해선 성도님. 이게 무슨 일이냐? 김수가 선생님, 조현준 선생님, 이순정 선생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비가 내리고 있는 축복의 새벽 저희들을 성전으로 불러주셔서 저자를 동방으로 보내라. 아브라함의 마지막 때의 믿음 우리에게 성경적으로 확실하게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아무리 사랑하지만 필요하지만 아깝지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모든 것 포기하는 그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드려진 예물 그리고 저들이 기도할 기도 제목 다 축복해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을 만나고 깊은 믿음으로 돌아가고 오늘 낮에 밤에도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의 한번 외치고 기도하다 흩어지고 10시 반에 만나요. 외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